결혼 12년 차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9살이 많은데 마치 19살 많은 것처럼 온갖 잔소리로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살림은 물론 제가 옷 입는 거 하나하나까지 참견을 합니다. 애정의 표현이겠죠. 게다가 아이들을 본다는 핑계로 CCTV로 저를 감시까지 합니다. 진짜. 참견과 잔소리가 반복되다 보니까 남편과 다투기도 지겨워서 이제 말 섞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의 잔소리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라면서 이제 고발을 해오셨는데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나와 계시고 남편분도 나와 계십니다. 저희가 부부를 한자리에 모셨으니까 이제 고발 내용도 들어보고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솔루션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인공 저희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마지막 밤이잖아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토스클럽의 박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이분이 고발당한 분이고 고발자분이시잖아요. 네. 예, 예. 이쪽을 먼저 저희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토스클럽 박성현 씨의 아내 이수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네. 고발 내용을 딱 한 7줄 정도만 읽었는데도 탄성과 한숨과 탄식이 막 여기저기서 나왔었는데 지금 9살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네. 만난 계기가 지금 이제 남편이 엔터 사업을 할 때 제가 연습생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사장님 연습생? 네, 사장님과 연습생으로 만났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사는 잘 안 돼서 결혼 데뷔를 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매니저분들이 사장님은 그래도 뭐 하나 건져 나오셨네요. 내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이제 저희 둘이 이제 그렇게 연애를 본인만 했는데 살았어.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입에 배다 보니까 연애할 때도 사장님 하면서 연애를 하게 됐어요. 이상하다. 그죠? 네. 오, 사장님. 뭐 뽀뽀를 하려고 할 때도 사장님. 뭐 이런. 사장님 보시면 안 돼요. 약간 이제 그게 너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저희 오빠는 또 사장님의 마인드가 너무 세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점점 이제 명령조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너 이리 와봐, 너 여기 앉아봐, 너 어머. 이것 좀 해봐, 너 이것도 안 했니? 어머. 그러니까 저한테 결혼을 해서도 그 말투 그대로 그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명령조로. 말도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고발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스트레스 받지. 왜냐면 하나를 들어도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명령조로? 이제는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네. 사장님 아니시잖아요. 사장님 나빠요 지금. 왜 그렇게 명령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예, 저도 뭐 처음에는 뭐 우리 같이 있으면서도 뭐 자기야 이거 좀 도와줘. 자기야. 나 이거 할 건데 자기가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많이 말을 했었죠. 예, 예. 근데 도무지 제 말을 먹어주지를 않으니까. 네, 먹어주지를 않고. 네, 심지어는 지금 요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항상 아이들 때문이라도 반찬, 집에 반찬이나 음식을 항상 준비를 많이 해놓거든요, 제가. 박성희 씨가요? 네. 와이프는 밥상 차려서 숟가락까지 놓기 전까지 침대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진짜 그래서 양쪽을 다 보셔야 되나요? 그래서 양쪽을 얘기해요. 그럼 살림을. 네. 너 언제부터 났어요? 저는 제가 살림을 놓기 시작한 건. 너무 인정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살림을 솔직히 놨어요. 놨는데 처음부터 놓은 건 아니에요, 저도. 왜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로망이 있잖아요. 그치. 저녁에 된장찌개 끓여놓고 앞치마 예쁜 거 입고서는 네, 막 해갖고 여보 왔어? 우리 맛있는 거 먹자 하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도란도란 얘기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음식을 잘해요. 아. 이제 혼자 김치도 담고 어, 뭐 예, 며칠 전에는 알타리에 뭐 막김치에 뭐 김치도 담갔어요. 그럴 정도로 너무 요리를 잘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요리를 글로 배웠거든요. 아. 그래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글로 보면서 진짜 요리책도 사고 인터넷도 보고 하면서 열심히 된장찌개 끓여서 막 아 오늘은 진짜 재밌는 얘기하면서 밥 먹어야지 했는데 오면 현실이 짜다, 싱겁다, 이건 맛이 왜 이러냐. 심지어 그 음식을 가지고 다시 주방으로 가서 조리를 해요. 어, 완전 최악이에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아, 그냥 좀 먹어주지. 그러니까요. 맛이 없어도. 짜면 물 좀 먹고. 밥이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딱 맞겠죠. 그치. 그거 생각하고 내가 짜게 한 건데요. 계획이 있던 건데. 버리게 생겼는데 그럼 어떡해요. 아깝잖아요. 아, 진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깝잖아요. 박지현 아, 씨는 오히려 그 맛없는 걸 맛있게 해서 다시 먹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 고향이 전라도 광주인데 손맛 있네, 손맛 있어. 그렇지, 그렇지. 순천만 지나가도 맛있지요. 네. 그 아버지가 한번 저희 집에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아버님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될까? 야 다른 거 필요 없고 아빠는 뭐 고기나 뭐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셔. 그냥 생선 있으면 생선 좀 굽고 된장국이나 이렇게 아빠 쑥국 좋아하신다. 요즘에 기본이 더 어려운 건데요. 기본이 더 어려워. 요즘에 마트 가면 쑥 나왔으니까 쑥국 끓이고 뭐 집에 있는 김치 꺼내고 그러면 아빠 대만족이다. 좋아하실 거다. 그랬더니 이제 전날 저녁에 저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아침에 부엌 쪽으로 아예 접근 금지. 오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오지 마. 오케이 알았어. 안 갈게. 나 해봐.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놀고 이제 이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오빠 쑥국을 끓였는데 아, 걱정되네. 좀 이상해. 분명히 오빠 하라는 대로 멸치로 국물 육수 내고 마늘도 넣고 할 거 다 했는데 맛이 안 나. 맛이 이상해 오빠. 간 좀 봐봐. 알았어. 야 이거 쑥갓이잖아. 야 이거 쑥갓이잖아. 쑥갓을 사온 거야. 쑥갓국이네. 쑥갓국. 너무 이게 쑥국이 끓이면 끓일수록 구수하고 좀 이렇게 쑥향이 나야 되는데 끓이면 끓일수록 얼큰하고 시원해지는 거예요. 매운탕이에요. 이상하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뒤로는 국에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요리를 빼고란다. 요리는 내가 뭐 잔소리 좀 듣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딴 것도 요리 뭐 잔소리가 또 있나요? 뭐 거의 일상의 잔소리긴 한데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한 번은 아이들이 저희들이 밥 먹을 때 보면 수저가 오지 않고 얼굴이 먼저 가서 이제 이렇게 먹잖아요. 밥을 흘리니까. 근데 아기들은 아직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저가 먼저 와서 흘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항상 떡바지를 한다거나 밑에 이제 뭘 깔아놓는다거나 하는데 저희 신랑은 아이들이 이렇게 먹고 있으면 머리 이렇게 앞으로 갖다 대요. 어머. 이렇게 못 봐요. 흘리는 걸 못 보니까 이렇게 자꾸 되니까. 몇 살인데요? 지금 11살, 5살인데 5살 딸내미는 3살 때부터 그 교육을 배워서 한 번은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만 오고 이거는 뒤로 가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진짜 제가 너무 그거 보고 충격받아서 오빠 애들한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지금 저 뭐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것만 자꾸 애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밥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는지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는 정도로. 또 하나는 저희 그 큰애가 11살인데 아직도 양치를 시켜주고요. 아직도 밥을 먹여줘요. 진짜? 안 돼, 안 돼. 왜요? 왜? 이빨 썩는 게 싫고 흘리는 게 싫어서 아직도 잔소리를 해가면서 먹여주고 치카를 시켜주고 조금 놔야 되는데 그건 좀 놔야 되는데 네. 근데 다 망치는 일인데 그쵸 그러니까 애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 걸 하게끔 노력을 틀리면서 자기가 실수하면서 배워야지 그쵸 모든 건 누가 완벽히 처음에 시작을 해요 다 흘려가면서 못해가면서 이제 그러가면서 터득을 하는데 어금니는 이렇게 닦아야 되는 거고 송곳니는 이렇게 닦아야 되는 거고 아유
아아아 이래가면서 딱 돼요. 차인 표시 아니에요? 분노를 그냥 치질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애는 애대로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잔소리 들어가면서 치카하고 흘리는 아니야. 불안하세요? 아니니까 맞잖아요. 아니야 이제 아이도 좀 익숙해져서요. 네. 아빠가 안 해주면 이제 짜증내요. 아니야. 네. 해달라고? 해달라고. 아니 근데 11살이잖아요. 11살이면 이제 혼자 네. 하라고 해야 되는데 약간 불안하시군요. 좀 불안하죠. 대충 하니까. 아니 한 3살만 돼도 자기 스스로 하게끔 해줘야 돼. 흘려도. 11살인데 아빠가 안 해주면 애가 불안하다? 이건 아빠가 잘못된 거야. 안 돼. 안 되네. 조금 안 높겠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아니 근데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CCTV로 맞아. 지금 아이들 본다는 걸로 CCTV를 잔소리는 했는데 놓고 CCTV로 감시하겠다. 아내까지 감시가 되는 이 상황이 여기를 먼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네, 예, 예.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원래 이제 아이들이 이제 너무 어리니까 이제 방에 냅두고 우리 나와 있을 때 아이가 이제 잠을 자거나 그럴 때 이제 그런 용도로 보려고 이제 설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그다음에 아이방에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냅뒀는데 아이들이랑 솔직히 저희 큰애랑 저랑 이제 뭐 햄버거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 햄버거 먹을래? 그래 그럼 우리 햄버거 먹자. 그러면 이제 막내는 감자튀김 먹고 근데 이제 제 CCTV가 제 머리 위에 있고 뒤에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항상 등 쥐고 앉아서 이렇게 먹고 애들이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맛있냐? 이러는 거예요. 소리가 나와요? 아, 근데 말이 나와요. 말이 나온다고요? CCTV에서? 요새는 CCTV에서 말이 나와요. 근데 뒤에서 맛있냐? 너무 무서워. 진짜 뒤에서 뒷골이 그냥 여기까지 막 이렇게 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봐왔다는 거잖아요. 계속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어떻게 봐요? 아니, 네. 아니 그것도 보는 시간대가 있어요. 아, 보는 시간? 보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것도, 밥 먹을 때? 맞아. 아~ 점심, 저녁. 뭐 먹이냐. 뭐 먹나. 뭐 먹이나 그걸 보더라고요. 감시하는 뭐 먹나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뭐 그 시간에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저는 모르죠. 네. 네, 모르는데 우연찮게 봤는데 우연찮게 봤는데 분명히 냉장고에 반찬 다 준비해놨는데 햄버거 시켜서 그거 먹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아이가 네.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쩌다 한 번은 제가 용서하죠. 용서하죠. 하지만 반찬 다 해놨는데 매번 볼 때마다 햄버거를 먹고 있어. 네. 치킨 먹고 화나기로 아니 최근에는 제가 이제 우리 큰 아이한테 제 그 체크카드를 하나 줘가지고 뭐 마트에서 군것질 할 때 뭐 이렇게 뭐 1,000원, 2,000원 사 먹으라고 체크카드를 하나 준 게 있는데 띵동 온 거예요 문자가. 그래서 1,000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 뭐 사 먹었나 보다. 근데 저는 이제 아들하고 전화를 해보고 싶으니까 전화해서 현준아 뭐 사 먹었어? 뭐 먹었나 보려고. 뭐 사 먹었어? 그랬더니 아니? 근데 편의점에서 카드 긁었던데 엄마가 컵라면 사오래. 그러는 거예요. 대박. 그래? 고소해야겠네. 몇 개 샀어? 몇 개 샀어? 그랬더니 하나 샀다는 거예요. 동생 거는 안 산 거야? 그랬더니 동생 거는 여기 마트에 안 팔아서 다른 마트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거까지 해가지고 두 개를 사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물어봤지. 왜 컵라면 먹였냐? 차라리 집에 있는 라면을 끓여주지.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움직이기가 싫은 거죠. 그날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물만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막내는 라면 말고 떡볶이 그 있잖아요. 떡볶이 좋아해가지고 이제 짜장 떡볶이에 이제 그렇게 해서 줬죠. 자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해본 적 없으세요? 잔소리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일 좀 해봐야겠다라든가. 근데 그렇게 이건 쑥갓이 아니라 가시 빠졌구나. 뭐 이런 게 정말 재밌어. 뭐 이런 게 뭐 좀 이렇게 아니, 뭔가 네. 그러려고도 하는데 네, 하는데 정말 답답해요. 네. 이해해요. 네. 보통 아니 요즘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아침에 얼마나 바빠요. 그래 바빠 현대 사회. 네, 근데 와이프는 계속 누워 있어요. 어디 안 좋으세요? 계속 아파요. 그냥 잠이 많아.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처음엔 진짜 의욕적이고 막 그랬어요. 저도 진짜 둘째 낳기 전까지도 진짜 제가 정말 아침에 하려고.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했었는데 둘째 낳고 나서부터 이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울증이 온 상태에서
오빠는 계속 잔소리만 하고 내 말은 들어주질 않으니까 그래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귀를 닫게 되고 안 보게 되고 그냥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저희 신랑은 이제 애정 표현도 잘 못하고요. 그러니까 사랑해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칭찬도 예를 들어서 진짜 10개 중에 하나는 잘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쵸? 정말 진짜 다 맛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하나는 이건 맛있네라고 했으면 나 칭찬 들었으니까 열심히 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맛이 있었어. 진짜 그건 맛이 있었나 봐요. 그래. 괜찮네. 이거 맛있어? 아, 맛있냐고? 진짜냐? 와. 그래 그래. 그건 아니야. 맛있다.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려고 하는 그 의지도 안 생기고 노력도 안 하게 되고 왜냐면은 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그러니까. 뻔히 아니까. 왜 그래요? 사장님 옛날에 뭐 그럼 뭐 이렇게 뭐 잘못 칭찬 너무 많이 하면 다 연예인병 걸리고 그럴까 봐 그게 버릇이 돼서 그런 건가? 강하게 키우려고 그런 건가? 좀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칭찬하는 게? 네. 그것도 안 해보면은 힘들어요. 맞아. 아니 근데 아이들한테는 하실 거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저희 둘째가 딸이거든요. 둘째 태어나서는 집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러고 들어오던 사람이 오구 오구 이미 커도 짧아지고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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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들어와요. 저는 혀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날. 완전 접어서 시작하는 혀 반으로 접어서 시작하잖아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할 줄 아는 사람인데 나한테 안 했던 거구나. 진짜 너무 섭섭하더라고. 그건 잘못했네. 연애 때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연애 때도 안 했어요? 맞아요. 원래 남자들은 또 굉장히 좀 쑥스러워해요. 못하세요? 저도 저 와이프한테 사랑의 말을 잘 못하겠어요.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잘 말 못해. 그래가지고 딱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이제 그 40주년 올스타에 선정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 그 삼성 라이온즈 거기 가서 맞아요. 그 이제 시상식 하면서 와 거기. 예, 제가 이제 쭉 이렇게 그 시상 소감 얘기하고 음악에 여보 사랑해. 감동해. 한 방으로 다 해결했어요. 야, 아, 그럼 평생 가시겠다고요? 그거 하나로? 아니, 1년은 봐주기로 했어요. 1년은. 근데 제가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빠 1년치는 했다. 세상에. 그 진짜 한 2만 명 있는 데서 제가 여보 사랑해. 그것도 되면은 약간 그렇게 원하는 거 한마디는. 그러니까 뭐 딸한테 할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이렇게 들어올 때 오구구구 이 정도만이라도 하고. 이 정도만이라도 하고 들어오고 오고고고 할 수가 없어요. 누워 계시는데.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오고고고 해드려요. 아니 밑에서부터 다리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오고고고 이렇게. 아니 사실 와이프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아까도. 누워 계신 건 아니었고.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둘째를 낳고 와이프가 이제 우울증으로 조금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슬슬 놓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잔소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싸움이 되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도 그래 너 그냥 누워있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 일이 너무나 많아진 거죠. 제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진 거죠. 그래서 잔소리가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아 많이 해주면서? 많이 해주면서 제가 이제 남편의 도움으로 우울증이 진짜 심해서 약까지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그걸 인지하고 그걸 이제 도와주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제가 너무 좋아졌는데 지금은 반대로 저쪽에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의 관계가 제가 볼 때는요. 딱 감독과 딱 선수 같은 거. 딱 감독과 딱 선수 같은 거. 아 진짜야? 네. 감독과 선수. 근데 막 선수가 뭐 이렇게 좀 뭐 하려고 그러면은 야 똑바로 안 하고 그러면은 선수가 주눅 들거든. 그래 그래. 감독이 야 할 수 있어 자신감 있게 해. 나 이러면은 딱 하거든. 얘기를 쭉 들어보잖아요. 그럼 마냥 한합대열까지 마냥 부러울 뿐. 아 진짜? 왜냐 그 잔소리라는 그 말 자체가
관심이거든요. 절대 잔소리 안 해요. 관심 없으면. 맞아요. 네. 나는 또 반대야. 어, 반대야? 어, 왜냐면 잔소리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근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은 괜찮은데 수진 씨는 아니 내가 이거 해도 오빠가 또 얘기할 건데라는 걸 벌써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포기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성현 씨가 조금 와이프를 나 너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듯이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수진 씨는 아빠가 들어오면은 누워있지 말고 좀 이렇게 몸 만들 때 어 여보 해주듯이 오빠 내가 좀 도울 일은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좀 하면 아무 무슨 고발이 아니라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아. 잔소리가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지만 심해지면은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맞아. 행동의 퇴행성에서 아주 정신을 놔버리는 거거든 네. 이게. 근데 남편분이 아내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아내는 성인이 괜찮은데 나는 걱정되는 거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아이가 퇴행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가 아니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요. 피해자는 분명히 누군지한테 왜 가해자가 가해자인 줄 모르냐면 나는 좋은 말만 했거든 맞는 말만 했거든 근데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참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잔소리거든. 그러니까 사랑으로 출발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그 자존감을 무너지게 해서 행동에 무력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조금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 제가 볼 때는. 더 바라는 점 없으세요? 뭐 이제 조금씩 누워 있는 게 좀 많이 이제 개선되고 있어. 예, 개선되고 있으니까 예. 앞으로 좀 더 지켜볼 거고요. 앞으로 좀 더 지켜볼 거고요. CCTV 빼라고요, 진짜. 지켜만, 예, 예. 지켜만 보지 말고 좋은 말 쓰기, 예쁜 말 하기.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로 이제 좋게 네. 좋게. 아까는 사랑해를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딱 한번 하시려고 하는데. 그럼 1년 치니까. 사랑도 했어요. 어, 뭐. 영상 편지 한번 받아봐. 그러니까, 여기서. 영상 편지 쓰고 마지막에 사랑이까지. 저 너무 받아보고 싶어요. 와 진짜 웃기다. 해주세요. 이게 계속 돌려보니까 진짜 좋아. 네 그렇죠. 저도 남겨주세요. 네. 아니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걸 돌려본다고. 아 근데 웃기는... 이거 보면 박제라 그러더라고 이게. 아, 그렇지. 아, 영상 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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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시다 영상. 어 수진아, 어 참 벌써 결혼한 지가 우리가 11년이 넘었는데. 어 결혼 초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것 같고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아이들 커가는 모습 보면서 고생하고 더군다나 그 아이들 키우면서 그 자기가 많이 아팠잖아. 그런 모습 보면서 한 번도 괜찮아 라는 말을 내가 잘 못했던 것 같아. 물론 뭐 사랑의 말도 잘 못했지만 그런 점이 참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아이들도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우리 좀 더 행복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좋다 좋아. 사랑해. 아! 너무 안 해본 거 티나는 게 이게 뭐야? 맛있어요 이거잖아 이거 나보 앞으로 우리 그 아내한테 네 여보 사랑해 야 이거 또 돌려보겠다 또 돌려보겠어 괜찮아요 소원 풀었어 아 저 지금 딱 그 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그래. 터져가지고 네. 아이고 진짜 이게 이렇게 다 풀렸어 좋아하는데, 다 풀렸어 아유 다행입니다 자 두 분 가시오 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